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본인의 이름은 성명학 기준으로 좋은 이름일까? 아니면 약간 좀 흉할 수도 있는 그런 이름일까? 그런 것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아, 나의 이름은 정말 좋은 이름이구나. 아니면 나의 이름은 개명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약간 좀 불리한 이름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전에 실제로 부자분들과 아니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신 분들과 그리고 실제로 개명하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효과를 받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개명의 효과가 궁금하시다면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어디까지나 간단하게 본인의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수 있는 방법이며,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철학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방문하셔서 전문 역술인 분들과 상담해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첫 번째로 본인의 한자 이름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모르신다면 본인의 이름을 한자로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원획과 필획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필획이란 바다 해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바다 해라는 글자는요, 이런 식으로 적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필획으로 치면, 원래 획수로 치면 10획이란 것이 되지만, 성명학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획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바다해 앞에 붙은 삼수변이 원래는 물수라는 글자잖아요. 물수는 사획입니다. 그래서 필획으로는 한마디로 따라 적는 거는 10획이 되지만, 원래 획수대로라면 11획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보시면요, 어떠한 한자가 붓으로 들어갔을 경우, 아니면 어떠한 한자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경우, 필획, 따라 적는 획수보다는 원래 획수대로 적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름의 획수를 정확히 파악하시면 일단 절반은 오신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에 획수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박이라는 분이 계신다 치면, 김박이, 김은 8회, 박은 6획, 이는 7획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 밑에 획수를 먼저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주에는 격이란 것이 있는데, 원형이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격이란 뭐냐면요, 김박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박과 이, 즉 이름의 중간과 마지막에 횟수를 더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하시면 됩니다. 원격은 중간 이름과 마지막 이름을 더한 숫자의 합을 원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형격은 중간 이름과 성을 더하시면 됩니다. 이격은 성과 마지막 이름을 더하시면 됩니다. 정격이란 이름 세 글자의 획수를 다 더하시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다 더하셨나요? 더하셨으면 일단 다음에 표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81 수리표의 표가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숫자 만들 때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박이라는 분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은 6 더하기 7이라서 13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원격은 그분의 초년을 뜻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초년은 13이라는 숫자로, 81 수리법을 찾아보면 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형격. 형격은 중년까지의 삶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는데, 중간 이름과 성을 더한 합이 형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형격은 14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안 좋다, 중년운은 약간 좋지 않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은 이격이라고 그분의 성과 그리고 마지막 이름에 숫자를 더한 것이 바로 작년까지의 삶이 되는데, 이격이라 하거든요. 이것의 합은 15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의 작년까지의 삶은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격이라고 성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다 더한 이 숫자는
21이라는 숫자 나왔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말년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말년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대로 초년과 작년과 말년은 좋게 나왔잖아요. 중년만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기업당 약 25%씩 점수를 매기면 이분의 이름은 75%의 확률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개명이 필요 없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원격, 형격, 이격이 다 안 좋다 하더라도 정격, 즉 말년운이나 총운이 좋으면 개명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간혹 가다가 이 원형, 이정, 격 네 가지가 모두 흉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80일 수리법 기준으로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개명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는 그런 이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인의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불용한 자를 찾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불용한 자를 찾아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찾으면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의 한자 이름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자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적으신 다음에 한 칸 띄워서 불용한 자 또 이렇게 적어보시면 본인의 이름 한자가 불용한 자인지 아닌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격으로 치자면 아무래도 50% 이상이 넘는 것이 좋고 불용한 자가 없는 이름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미신의왕국 카페에 방문하셔서 한번 물어봐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린다고 들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보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